기초는 상품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. 그 상품명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GT0531 모델인데요. 여기서의 G는 G조를 의미합니다. T는 트라이포드, 삼각대를 의미하고요. 여기서 이제 숫자 첫 번째 자리의 공은 파이프의 두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숫자는 총 다섯 가지 모델로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파이프가 얇은 0 시리즈. 두 번째는 1 시리즈. 그리고 세 번째는 2 시리즈. 그리고 네 번째는 3 시리즈. 그리고 가장 두꺼운 5 시리즈.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파이프 두께로 나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자리는 재질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5는 이런 6X 카본 재질의 카본을 의미를 하고요. 그리고 바잘트 재질은 8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의 바잘트 재질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시리즈는 알루미늄을 의미합니다. 세 번째 자리는 단수를 의미합니다. 만약에 0531이다 그러면 0 시리즈의 카본 재질의 3단을 의미합니다. 단수가 3단이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은 GT1541인데 이 모델은 1시리즈의 카본 그리고 4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3단이나 4단이나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. 3단 같은 경우는 펼치기가 용이하고요. 4단 같은 경우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이 숫자가 있는데요. 요거는 버전을 의미합니다. 2531 모델도 원래는 GT2530으로 나왔었고요. 다음에는 이제 2531, 만약에 향후 개선될 모델이 나오면 2532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